더 어색해졌던 거. 너무 보인다, 진짜. 마지막으로 에일리 씨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에일리 선배님하고 같이 듀엣을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못하게 돼서 너무 아쉽다. 그래, 실력자. 부를 노래는요, 에일리 선배님의 데뷔곡입니다. 아, 나 어떡해, 나 못 보겠어. 아, 실력자 아니면 내가 내 거 다 준다, 진짜. 가진 게 없잖아요. 너무 어색해요. 입모양이 살짝 바뀌더라고요. 입싱크 하는 방법이 모르는 거죠. 그래, 오히려 잘하는 분들은 입싱크 잘 못할 때도 있어요. 못 건드려, 3번. 100% 실력자예요, 100%. 그냥 타고난 보컬이에요. 아, 궁금하네. 네, 진짜 궁금해요. 너 하나로 나는 행복해. 자, 가이드북 골만 4년은 음치였습니다. 에일리 씨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? 아니요, 해문인데. 11 거라서. 약간 좀 리믹스 네. 같아요. 본인 러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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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블. 우리 음치 세대 남성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3번 누구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2013년 미스 맥신 콘테스트 당당히 1위를 차지한 모델 김소희라고 합니다. 아, 이분 저 군대에 있을 때 잡지에서 본 것 같아요. 아, 저는 그 잡지 군인들이 많이 보는 잡지거든요. 네, 앞으로도 네. 계속 그 모델 활동 하시는 거죠? 네, 계속 하고 있고요. 네. 에일리 언니 너무 좋아요.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. 좋습니다. 자, 안타깝지만 민현우 개로 가이드 콜만 4년은 응치였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네. 네. 아, 안타깝네요. 네.